주말 등장. 현존하는 최강의 생물을 꼽으라고 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게 바로 곰이잖아. 압도적인 피지컬로 사람이든 다른 동물이든 걸리기만 하면 반으로 찢어버리지만 같은 곰과 동물인 판다는 아주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대나무만 까먹잖아. 사실 곰은 북극곰 등의 일부 개체를 제외하면 보통 초식 위주의 잡식을 즐기고 판다는 아예 육식은 거의 하지 않고 초식만 하거든. 이건 육식 동물인 판다와 곰의 공통 조상이 진화 과정에서 갈라졌기 때문인데 실제로 판다의 구강 구조나 소화기관은 육식 동물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육식을 즐기지 못하는 방향으로 미각이 진화한 거야. 고기를 먹고 맛있다고 느끼려면 T1R 미각 수용체 있어야 하거든. 이 수용체에 속하는 T1R1과 T1R3가 결합하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육식동물도 우리도 고기를 환장하고 먹는 건데 판다는 한 420만 년 전쯤 T1R1 수용체가 사라졌다고 해. 그래서 고기 대신에 서식지 근처에 많았던 대나무를 먹었다는 게 정설이지. 근데 초식으로 살아남으려면 초식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만 육식동물의 소화기간은 거친 풀을 소화하기엔 많이 짧단 말이야. 그래서 판다는 장내 미생물이 생기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설도 있고 원체 게으른 성격 탓에 대나무만 까먹어도 에너지가 안 부족하다는 설도 있지. 그니까 조상님들 유전자가 이렇게 갈라지지만 않았어도 그 귀여운 푸바오도 사람을 찢